네, 아리랑고학원의 유비아인석입니다. 오늘은 세타령 제3강이죠. 상당히 좀 가산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익혀 가셔야 될 거예요. 갈수록 양이 많아지니까 쭉 한번 나가겠습니다. 뭐 문항이부터 이제 오늘 시작할 건데 맨 위에는 정박 개념입니다. 그냥 제가 일부러 정박 개념으로 써놨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항상 궁궁따 궁기덕따 궁궁척 궁기덕따 이 정도. 문왕이 나게 시사 이거죠. 문왕이 나게 시사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기산초양의 붕황새 기산초양의 붕황새 등합 등합 헛궁척 궁기덕다 이거예요. 기산초양의 붕황새 안 되면 정박으로 기산초양의 붕황새 그 다음에 요란이기 후 깊은 밤 이거죠. 등따기덕다 헛궁척 궁기덕 이거. 맨 위에 정박에서 두 번째 궁하고 네 번째 궁, 일곱 번째 궁을 뺀 겁니다. 요란이기 후 깊은 밤 그 다음에 울고 남은 공작이 이거는 덩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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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기덕 덩합 울고 남은 공작이죠. 이것도 안 되면 울고 남은 공작이 정박으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안 되면 정박 기덕도 안 되면 울고 남은 공작이 궁따따로 궁기덕따를 기덕 때문에 이제 소리가 밀릴 수도 있거든요. 안 되신 분들은 자 그다음에 소상적벽 소상적벽 치르랴 이거죠. 소상적벽 치르랴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1356 패턴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패턴이 1356 패턴으로 많이 가져야 약간 퀄리티가 올라가요. 덩궁따 궁기덕따 궁궁척 궁기덕따 하면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여기는 자 쭉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왕이 나게 시사 기산초향의 붕황새 요란이게 후 깊은 밤 울고 남은 공작이 소상적벽 치르랴 와류로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와류강연의 백학이 이거예요. 와류강연의 백학이 예. 궁다다닥기동 첫박을 기동으로 잡고 등합 등합 헛궁척 으다다닥 이거예요. 으따 시옷은 으십니다. 헛궁척 헛은 안 친다는 이야기예요. 일곱, 여덟, 아홉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덩합 덩합 와류광면의 비카기 예, 소리가 없는 대목이니까 다른 가락을 좀 넣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유봉유인님 계신데 여기도 좀 헷갈리는 소리고 가락인데 그냥 정박으로 빼봤습니다. 유봉유인님 계신데 소식 전트는 무세 자 여기는 이제 소식 전트는 소식이 하나 둘로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덩따 얼씨구 척척 궁기덕따예요. 예, 쌍각이죠. 여섯 박은 보조각 그 다음에 아홉 박은 주각이죠. 덩따 얼씨구 척척 궁기덕 예. 소식 전트는 무세 이렇게 떨어지죠. 그 다음에 글자를 위가 전하리 이거예요. 어려워요.
글자를 위가 전하리. 이게 이제 가락을 쭉 빼고 치면 굉장히 좀 안 돌아가는 그런 곳 중에 하나예요. 정박으로 가면 글자를 위가 전하리. 이거 따로 치면 글자를 위가 전하리. 이렇게 치셔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정박 위주로 일단 다 가져가셔도 되고, 조금 여유가 되시면 이제 가락을 조금씩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인상사 기러기는 가인상사 기러기 덩쿵 덩쿵 덩기덕 덩합. 노래 말이랑 딱 떨어지게 해놨죠. 가인상사기러기. 이거 네, 쭉 한번 해드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와류광연의백하기 유봉유인님 계신데 손식 전트냉무세 글자를 위가 전하리. 가인상사기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뭐 오늘 여기까지 쭉 할 텐데 한 파트 한 파트 이렇게, 여기는 이제 글씨가 좀 작은데 전체를 한 파트에 또 집어넣으려고 한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생긴 작약수부러니 덩합 덩합 헛궁적 궁기덕다. 위에서 하나 아래에서 하나 똑같습니다. 생진 작약수부러니 어엿불사치리언세. 여기도 쌍각으로 잡았습니다. 덩쿵 얼씨고 척척 궁기덕다. 여기는 이제 넷 다섯 여섯 박은 추임새로 하셔도 돼요. 덩쿵 얼씨고 척척 궁기덕다. 아까는 두 번째 쿵 대신 따를 썼죠. 덩따 얼씨 이런 데가 이제 쌍각자리이기도 해요. 어허이 불사 체리언세 약수 삼천 먼먼 길 서황모청조세. 네, 이렇게 떨어지죠. 여기도 소리랑 패턴이 이게 어렵게 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잘못하면 박을 많이 삐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서황모는 세박 서, 서가. 그래서 성합, 덩합으로 잡아봤습니다. 앞에는 덩공따 궁기덕따 궁궁척 궁기덕따 덩합 덩합 헛궁척 궁다궁딱. 자, 약수 삼천 먼먼 길 서황모청조세 성성제혈 염화지어. 여기도 염화에 뭐 헛궁척해도 되고 궁궁척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성제혈 염화지어. 네, 여기죠. 네, 마찬가지로 정박 개념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1, 3, 5, 6 패턴으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척도 그 다음에 개척도 부력이 이거 올라가죠. 개척도 부력이 오소 몽을 놀래 깬다. 이거 덩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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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기덕 덩합 요소 몽을 놀래 깬다. 이거요. 놀래 깬다. 얘를 걸어서 가도 되죠. 요소 몽을 놀래 깬다. 이렇게 정박 개념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요소 몽을 놀래 깬다 해도 되고 뭐 요 가락 안에 요 소리 안에 어떤 가락을 넣어도 딱 떨어지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소리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 규칙이라는 게 있죠. 박이라는 거. 우리가 좀 박자를 약간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박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의 구성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죠. 가장 적절하고 멋지게 꾸며놨기 때문에
그 틀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소리 패턴도 달라지고, 물론 이제 간혹 선생님들이 좀 또 약간 다르게 변형시켜서 또 박구성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뭐 구악 발전의 어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장단도 마찬가지예요. 자, 처음부터 쭉 한번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왕이 나 계시사 기산 초양의 봉황새 요란이 깊은 밤 울고 남은 동작이 소상적 벽 치를야 와류강 연의 비카기 봉유인님 계신데 손식 전터행 무세 글자를 위가 전하리에 가인 상사기러이 생진 작약의 수불은여 옆불사체리은세 약수 삼천 먼먼 길 서황모청조세 성성지혈 염화지어 개척도 부려기 오소몽을 놀래 깬다 막교지상 꾀꼬리 이제 일이 넘어가는 거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